메시지가 있는 산진이의 생태 수업안 78번째 줄기 소통의 길. 안녕하세요. 생태교육 전문기업 주식회사 니스 대표 정재근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도 지금 장맛비가 계속해서 몇 주째 내리고 있는데 이건 마치 장마가 아니라 우기가 찾아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들에 이제 무성하게 풀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 무성하게 자란 풀들 중에 줄기가 비교적 단단한 풀들 중심으로 탐색을 해보고 그 줄기를 관찰하면서 줄기가 갖고 있는 운반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풀의 줄기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풀마다 줄기의 생김새도 모두 다르죠? 줄기는 물과 양분을 이동시키는 운반 기능, 매년 키를 키워도 서 있도록 하는 지지 기능, 물과 양분을 담아두는 저장 기능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풀의 운반 기능을 중심으로 활동해 보려고 해요. 그럼 풀줄기로 진행하는 생태 수업안 출발해 볼까요? 수업 목표. 풀줄기를 탐색하며 줄기의 운반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수업 모형. 도입. 비닐 튜브를 이용한 물관 채관 놀이. 전개. 관다발에 대해 알아보고 자연에 있는 풀의 줄기 관찰. 절정. 채집한 풀줄기를 조합해 나만의 관다발 만들기. 정리. 오늘 활동에 대해 정리하고 소통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도입. 물관 채관 놀이. 도입 놀이는 뿌리로 빨아들인 물을 잎이 양분으로 만드는 과정을 놀이로 만든 겁니다. 뿌리 역할을 하는 한 아이와 잎 역할을 하는 한 아이를 뽑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관다발에 물과 양분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뿌리 역할을 하는 아이는 안고 잎 역할을 하는 아이는 섭니다. 두 아이 사이에 비닐 튜브 두 개를 설치합니다. 하나는 물관, 하나는 채관이죠. 그리고 나무공이나 스티로폼 공 여러 개를 준비합니다. 뿌리 역할을 하는 아이가 아래쪽에서 공을 튜브에 넣습니다. 이동 역할을 하는 아이가 뿌리가 넣은 공을 받아 밀어 올립니다. 잎 역할을 하는 아이까지 올리면 잎 역할을 하는 아이가 공을 받아 스티커를 붙여 다른 쪽 비닐 튜브에 넣습니다. 비닐 튜브를 통과한 공은 우리 모둠의 양분 저장통에 들어갑니다. 발문.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이 올라가 잎에서 공기와 햇빛을 만나 양분이 만들어져요. 뿌리와 잎 사이에 있는 식물기관은 무엇일까요? 줄기를 가로로 자르면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맞아요. 동그란 줄기가 많겠죠? 그런데 식물마다 모양이 다르대요. 같이 풀 줄기를 보러 갈까요? 도입놀이에서 선생님들이 한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요. 교사는 수업 목표를 향해서 도입부에 놀이도 배치하지만 놀이에 참가하는 아동들은 놀이 그 자체에 빠져들어 과정 중심으로 즐겁게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업의 주제를 알게 되고 흥미를 유발하는 과정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즉, 교사는 수업 목표를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지만 아이들은 신나게 놀이하는 게 가장 좋은 도입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개는 풀 줄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풀 줄기가 갖고 있는 특히 관다발을 중심으로 해서 풀이 갖고 있는 운반 기능을 중심으로 소개할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풀줄기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생김새를 관찰하기도 하면서 산책하는 활동입니다. 길을 따라가며 만나는 다양한 줄기로 놀이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망초떼를 만났어요. 투어 놀이를 해볼까요? 개나리를 만났네요. 비눗방울을 불어볼까요? 칡덩굴을 만났어요. 거품놀이 해볼까요? 머위떼로는 목걸이도 만들어요.
방동산이를 만났어요. 찡구짱구를 해봐요. 미국 자리공을 만났어요. 톡톡 터뜨려 볼까요? 이처럼 만나는 생물마다 놀이하며 주제를 탐색하는 것을 비구조와 주제탐색이라고 해요. 자연 산책에서는 어떤 자연물을 만날지 모르지만 각 자연물을 주제에 맞는 놀이로 전환하는 놀이중심 탐색이 전개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개의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채집이죠. 전개는 절정부를 위한 한 과정이니까요. 풀줄기 수업에서는 실내에서 채집한 줄기를 가지고 와 얇게 잘라 확대경이나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활동도 진행할 수 있어요. 관찰 팁! 색소물에 담궈 돌아와 잘라 관찰하면 관다발을 더 잘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찰한 관다발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린 관다발 그림으로 아이들이 만든 생태미술 작품 사진을 소개할게요. 참고하세요. 절정에서는 나만의 관다발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전개부에서 산책하면서 채집해온 풀줄기, 단단한 풀줄기를 교사가 전지가위로 잘게 잘라줍니다. 선생님은 채집해온 풀줄기를 1.5cm 정도 길이로 잘라줍니다. 미리 잘라가도 좋겠죠? 아동은 그렇게 자른 풀줄기를 여러 종 섞어 각자 자기 대나무링을 채웁니다. 먼저 큰 것을 넣고 점점 작은 것으로 채워가는 게 좋아요. 대나무링을 들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꽉 끼웁니다. 식물 줄기 하나가 관이 되고 대나무링이 관다발이 된 거예요. 나만의 관다발이 만들어집니다. 만든 작품을 함께 모아 놓습니다. 정리에서는 수업 요약, 정서적 확장, 평가를 하는 단계입니다. 수업 요약은 뿌리로 빨아올린 물이 잎에서 양분이 되어 식물체 전체로 골고루 퍼져 살찌우고 키를 키우고 꽃과 열매가 맺힌다고 전달합니다. 만약 물과 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발문합니다. 그리고 자연 생명의 삶으로부터 나의 삶의 문제로 넓히는 정서적 확장을 전달합니다. 식물체 줄기에 있는 물관과 체관은 분명 길입니다. 뿌리로부터 빨아올린 물을 전달하는 길이 물관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잎에까지 전달된 물은 그때부터 물이 아니라 양분으로 전환됩니다. 잎까지 간 물은 전혀 다른 물이 됩니다. 그 물은 햇빛과 거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만나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양분으로 변화하게 되죠. 즉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을 건데 관, 파이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달되니까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 안에 가둬놓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받은 곳에서 새롭게 생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니스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게 바로 뿌리라고 하는 곳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다른 생태계의 다른 생물들의 먹이로도 전달되고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내가 내보내면 나에게 즉시 돌아오는 즉문즉답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다시 또 다른 생명을 거쳐서 나에게 어떤 형태로든 다시 되돌아오는 유기적인 소통, 그것을 생태적 소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를 하나의 생명으로 생각해보면
수없이 많은 식물들은 아마 물관이 아닐까요? 평가는 식물의 물과 양분이 잘 통하고 친구 사이도 잘 통하게 하는 주문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통통 통해라, 쭉쭉 달아. 만들어진 주문을 함께 외치며 수업을 마칩니다.